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데이너기입니다. 자,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어떤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 차이나 제품을 안 쓰고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뭐 유명 유튜버들이 차이나 제품 없이 살기 뭐 계속 살 수는 없고요. 뭐 차이나 제품 없이 한 달 살기 굉장히 어렵죠. 너무 비싸고. 자, 그리고 이 너무 싸게 만드니까 차이나가 다른 나라가 만들면 타산이 안 맞아요. 그래서 차이나 제품 아닌 제품을 쓰려면 너무 힘들어요. 그리고 또 그게 또 어느 정도 기술이 들어간 제품이라 가지고 동남아 국가에서 만들긴 조금 아직 어려워요. 물론 뭐 지금 많은 차이나 기업뿐만 아니라 전 세계 기업이 동남아시아로 트렌짓 옮겨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장은 차이나 제품 없이 살기 어려운 세상입니다. 자, 차이나 제품이 얼마나 더럽게 만들어지고 있는지를 유명한 유튜버가 한번 밝혔는데 그 소식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메이드 인 더티 차이나. 과연 아무리 싸고 그렇다 하더라도 이 더러운 제품을 써도 될 것이냐, 이것을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데이너 김 채널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해 주십시오. 자, 오늘이 1년 24절기 중에서 14번째 절기 처서입니다. 자, 첫자는 한자로 집이란 뜻이죠. 처소할 때 첫자입니다. 집 첫자. 서자는 더울 서자입니다. 혹서기 뭐 이런 얘기 하죠. 그죠? 처서. 더위가 자기네 집을 찾아가요. 그러니까 더위가 없어진다는 얘기죠. 시원해진다는 얘기입니다. 어쨌든 지금 태풍이 오면서 찬바람이 불어서 온도가 좀 많이 떨어졌습니다. 자, 24절기 중에서 오늘이 처서. 14번째 절기입니다. 자, 24절기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죠? 예, 다 알지만 한번 그냥 한번 읽어보면요. 봄이 여섯 개 절기입니다. 입춘, 우수, 경칩, 춘분. 네 번째 절기는 무조건 그냥 그 춘분, 뭐 하지, 그 다음에 추분, 동지 이런 식이죠. 자, 그래서 입춘, 우수, 경칩, 춘분, 그 다음에 청명, 고구. 이렇게 해서 여섯 개입니다. 그 다음에 여름이 입하, 입하, 여름에 입하 가는 거죠. 입하, 소만, 망종하지, 소서, 대서 지나갔고요. 오늘 입추 다음에 가을에 두 번째 계절인 입추, 처서. 그 다음에 더울 때는 뭐 이슬도 안 와요. 조금 시원해지면 백로, 하얀 이슬이 맺힌다. 실백자, 이슬로자죠. 그 다음에 추분이 오고요. 그 다음에 찬 이슬이 내린 한로. 그 다음에 서리가 내리는 서리상자, 내릴강자, 서리 내린다, 상강. 이렇게 해서 이제 가을이 끝나고요. 겨울은 입동, 소설, 대설, 동지, 가운데죠. 소한, 대한. 그 다음에 이제 입춘, 우수경식으로 또 한 해가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계절마다 6개 절기씩 해서 6424 절기입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14번째 절기, 예, 처서. 더위가 자기네 처서로 돌아간다. 이런 계절인데. 자, 그런데 처서에 비가 내리면, 뭐 옛날 속담입니다. 뭐 다 맞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참고할 뜻이 있다고 생각해서 제가 한번 써봤는데, 처서에 비가 오면 심리의 천석을 감한다. 처서에 비가 오면 뭡니까? 이 사방 4km, 4제곱킬로 평방 안에 천석, 뭐 쌀 천석이 날아간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처서 다음에 바로 뭡니까? 백로죠. 백로에 또 비가 오면은 심리에 백석을 감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어쨌든 처서와 백로에는 비가 오면 별로 안 좋아요. 이유는 뭡니까? 자, 여러분 보시면은 이 쌀인데요. 이게 벼죠, 벼. 벼가 7월 중순부터 이삭이 올라옵니다. 이 벼 이삭이 이렇게 쭉 올라오죠. 벼가 무성하게 자라다가 7월 중순부터 본격적으로, 물론 조성종은 조생종은 달라요. 만생종도 다르고, 보통 벼가 7월 중순부터 8월 중순까지, 그러니까 지금까지죠. 벼 이삭이 쫙 올라옵니다. 벼 이삭이 올라오면서 여기 보시면 이게 꽃입니다. 벼. 벼도 꽃이 핍니다. 이게 벼꽃이에요. 암술 수술이 나와 있죠. 벼꽃이 필 때는 햇빛이 쨍쨍 쬐고 바람이 불어주면은 여기 수술에 있는 꽃가루가 암술에 가서 묻어가지고 뭡니까? 이 벼가 정확하게 이제 이 열매를 맺는 거죠. 그런데 이때 비가 막 내려버리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벼가 이 수분이 안 돼가지고
탱탱한 알맹이가 되지 않고 그냥 그 쭉대기, 껍데기 벼가 돼버리는 거예요. 옥수수 수염도 마찬가지죠. 옥수수도 수염 쫙 나지 않습니까? 옥수수 수염이 쫙 나 있고 그게 암술이고요. 옥수수 위에 꽃이 폈지 않습니까? 그게 수술 아닙니까? 그 수술에 있는 꼬치가루가 떨어져가지고 밑에 옥수수 수염 하나하나가 하나하나이잖아요. 거기 꽃가루가 정확하게 하나하나 다 붙어줘야지만 옥수수 알이 맺히는데, 옥수수 꽃 필 때 비가 오든지 그러면 옥수수 열매에 어떻게 돼요? 막 껍데기 쭉쭉정이가 쫙 껴있죠. 어떤 데는 열매가 달려있고 어떤 데는 쭉정이 돼있고 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7월 중순부터 8월 중순까지 꽃이 피는데, 벼꽃이 피는데 이때 그냥 비가 와버리면은 쭉정이 벼가 생기기 때문에 처서에 비가 오면 심리의 천석이 날아가고 감쇄되고, 그 다음에 처서 다음에 백로에 또 비가 오면은 심리의 백석이 날아간다. 뭐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어쨌든 이제 처서가 지나면은 날씨가 좀 쌀쌀해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 모기도 입이 삐뚤어져 갖고 제대로 물지 못한다 이거죠. 그리고 이제 모기를 본격적으로 잡아먹는 유익곤충이 나타납니다. 꾀뚜라미는 모기 기가 막히게 잡아먹죠. 모기, 바퀴벌레, 그 다음에 이 화장실에 시커멓게 날아다니는 나방파리 이런 거 뭐 다 잡아먹습니다. 꾀뚜라미 굉장히 유익한 동물이에요. 그래서 이제 땅에는 꾀뚜라미가 올라오고 모기는 입이 부스러지고 귀뚜라미가 모기를 잡아먹어버리고 뭐 이런 식이죠. 그 다음에 이제 하늘에 가을구름, 하얀 뭉게구름이 뭉게 펴올라온다. 이것이 바로 이제 처서인데 오늘이 바로 24절기 중에 14번째 절기 처서였다는 걸 말씀드리고, 이제 더위는 조금 물러갈 것 같다. 이런 희망적인 계절이 왔습니다. 자, 계속 보겠습니다. 자, 차이나 소식인데요. 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차이나에 뭐 전 세계가 차이나 제품 없이 살 수가 없어요. 사 보니 다 가짜고 껍데기고 사기죠. 이렇게 큰 이 뭐 보조 배터리. 근데 뭐 엄청나게 용량이 크다래서 샀더니 이 헛겹입니다. 엄청 가벼워요. 열어봤더니 완전히 요만한 거 하나 딱 들어있어요. 통통 비었습니다. 이거 보세요. 통통 비었어요. 그리고 요만한 배터리 하나 딱 집어넣었어요. 완전 사기죠. 그렇든 저랬든 차이나 제품이 없으면 참 살기 어려운 세상입니다. 자, 그런데 만드는 걸 또 더럽게 만들더라. 자, Made in Dirty China 오늘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저께 온 땅에 차이나에 이제 전 세계가 차이나가 싫어져 갖고 외국 기업도 동남으로 나가고 차이나 기업마저도 동남으로 나가버리니까 취직할 데가 없어. 외국 기업도 나가버리고 그러니까 그냥 노숙 청년이, 우리나라 노숙인들이야 뭐 인생을 포기한 사람들이니까 그럴 수 있다고 치는데, 이 젊은 청년들이 노숙이 차이나 전역에 걸쳐서 아주 하나의 패션 트렌드다 이거예요. 왜? 차이나가 지금 청년 실업률이 뭐 20몇 프로라 그러지만 실제는 반 이상이 실업입니다. 청년이. 그러니까 뭐 방법이 없는 거예요. 시골에서 올라와서 성공해야겠다고 엄마 아빠한테 그러고 올라왔는데 취직이 안 돼. 빈털터리를 내려가긴 너무 힘들어. 그러니까 노숙하면서 기회를 엿보는 청년들이 너무 많아졌고, 그러다 보니까 차이나의 모든 도시에 청년 실업자들이 그냥 길거리에 자고, 이 지하도에 자고, 다리 밑에 자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자, 데이너김 채널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해 주십시오. 자, 그리고 차이나 100대 명문대 졸업생이 10년 동안 구직하다가 동네 돈 좀 있는 사람한테 빌려가지고 방 전세를 빌려갖고 도시에 와 있다가 시험은 계속 보는데 돈 벌지는 못하니까 음식을 못 구해서 굶어 죽었다. 그래서 한 달 만에 백골로 발견했다는 소식도 제가 전해드렸습니다. 이게 지금 차이나예요. 자, 그리고 이 차이나의 가장 번화한 도시들, 뭐 전 세계 모든 나라는 강을 중심으로 발달되어 있습니다. 서울이야말로 한강 끝지점에 서울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평양도 대동강 끝지점에 평양이 있는 거고요.
차이나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이 황하강은 발해만 쪽으로 나가 있죠. 여기 대도시들이 많고요. 그다음에 차이나의 제일 긴 상하이, 이 장강은 상하이라든지 난징이 발달돼 있고요. 그다음에 차이나에서 세 번째 큰 강, 이 주강. 주강은 여기 주강 삼각주에 홍콩과 마카오와 선전, 그다음에 뭐 동관, 이 차이나에서 가장 발달돼 있는 광저우를 만들어내고 있는데, 여기들이 다 그냥 청년실업자들이 길거리에서 노숙을 한다. 이렇게 뭐 겉으로는 멋있지만 실제로는 청년들은 길거리에서 노숙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전해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차이나가 얼마나 더럽게 제품들을 만들어 제끼고 있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 차이나가 제품을 더럽게 만들더라고요. 자, 여기 보시면 마 차이나. 왜 이렇게 이름을 지었는지 모르겠지만 마 차이나예요. 이 사람은 차이나의 공장에서 만드는 것만 집중적으로 취재하는 영국의 유튜버인데, 이분이 만든 10분짜리 영상인데 링크를 걸어놓을 테니까 여러분들 한번 봐주세요. 그리고 제가 핵심만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자, 여기 한번 보시면은 지금 여기에서 이 빠는 담배를 뭐라 해야죠? 빠는 담배. 그걸 뭐라 하는지 제가 여기다 써놨는데. 자, 빠는 담배 있지 않습니까? 이 전자담배, 전자담배. 저는 담배를 안 피니까 그걸 잘 몰라요. 전자담배 만드는 공장에 대해서 여기 이제 이분이 보도를 했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짧게 한번 보겠습니다. 자, 전자담배를 막 무지막지하게 만들고, 여기에서, 여기 선전 같아요, 선전. 전 세계 전자담배 80%를 만든다고 합니다, 이 선전시에서. 나머지도 뭐 차이나에서 만드니까 거의 전 세계 전자담배 한 90%를 차이나가 만들고 있죠.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정상적으로는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전자담배가 잘 피어지나 안 피어지나를 보기 위해서 흡착기계에 딱 끼워가지고 잘 빨아지나 안 빨리나를 테스트해야 되는데, 이렇게 하면 시간이 걸리니까 이렇게 안 하고 사람이 직접 해요, 이렇게. 직접 빨아봐요. 시간이 절약되겠죠? 자, 이 친구 보면은, 자, 여기 보시면은 이 친구 5개를 쥐고 빨리나 안 빨리나를 빨아보고, 또 반대편 손으로는 또 5개를 잡아가지고 빨 준비를 하고, 5개 빨아봐도 되면 그 박스에다 포장하고, 또 5개를 쥐고 빨아봐서 이상이 없으면 포장 패키지에 넣고, 또 다른 손으로 또 5개 집어서 준비하고, 이런 식으로 빨아 제끼는데 하루에 많게는 만 개를 검사한다 이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 공장의 QC 요원입니다, 이 사람이. QC. QC가 뭐죠? 퀄리티 컨트롤. 제품이 제대로 되고 있나 안 되고 있나를 보는데, 자, 이렇게 입으로 빨아 제끼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사람이 예를 들어서 뭐 코로나 바이러스라든지 아니면 뭐 에이즈라든지 이런 게 걸렸다면 그게 여기 묻어 있겠죠. 근데 그 포장이 잘 되면 공기에 간섭도 안 받고 그러면 그 세균이 계속 살아날 수 있죠. 그래서 그거 사서 전 세계에서 피우는 사람이 코로나에 걸릴지 에이즈에 걸릴지 알수 없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제품을 만드니까 참 기가 막히게. 이거 보세요. 반대편도 다섯 개 빨고, 또 반대편 손으로는 포장에다 집어넣고, 이렇게 만든다 이거예요. 자, 그러니까 차이나가 메이드 인 더티 차이나가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차이나 제품이 좀 싸긴 하지만 과연 써야 될까요? 이렇게 뭐 600만 미리 암페어 아워라고 써놓고 실제는 만 암페어 정도 집어넣고 사기치는 제품으로부터 시작해서 차이나가 그런 물건을 그렇게 나쁜 짓을 하는 거죠. 그렇게 거짓말을 하고, 또 거짓말은 아니지만 만드는데 입으로 빨아가지고 테스트를 하고, 그렇게 해서 닦거나 이거 하지 않고 그냥 그대로 포장해버리고, 이게 메이드 인 차이나입니다. 이런 메이드 인 차이나가 싸다고 과연 써야 될지 말아야 될지 우리나라 애영가들이 한번 생각해봐야 될 것이다. 다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차이나 제품 없이 살기는 어려운 세상이 됐습니다. 하루속히 차이나가 폭망해가지고
이 모든 공장이 동남아시아로 이사하고, 그래서 이렇게 비위생적으로, 그리고 비양심적으로 사기치는 그런 차이나가 없어져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Made in Dirty China. 좀 사라지는 그런 깨끗한 세상이 됐으면 좋겠다. 세상만 그렇습니까? 전 세계 모든 간첩을 집어넣고 전 세계를 이 적화통일하겠다는 저 악마들, 악당들이죠. 차이나는 진짜 지구상에서 지워져야 됩니다. 아니면은 여러 국가로 쪼개져가지고 더 이상 차이나의 그 만행을 더 이상 저지르지 못하게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나라에도 2조 원의 돈을 매년 뿌려가지고 우리나라의 정치인, 공무원, 경찰, 군인, 그리고 이 언론인들, 기자들, 그리고 대학 교수들, 학자들 다 돈으로 배수해서 전부 차이나 빨아주는 기사 쓰고 차이나 빨아주는 발언하고 이런 짓거리를 하도록 만드는 차이나 커뮤니티 파티, 중국 차이나 공산당. 정말 세계에서 반드시 진멸되어야 될 바퀴벌레보다 더 나쁜 악당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 그리고 진짜 대한민국의 차이나 간첩이 창궐하고 있습니다. 창궐하고 있어요. 근데 차이나 간첩을 못 잡아요. 이거 왜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자, 문재인이가 국정원 해체를 대놓고 외쳤어요. 국정원 해체가 민주주의 회복이랍니다. 야, 문재인, 네가 간첩이니까 그렇지. 정상적인 사람은 민주주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고 생각해. 대한민국의 간첩질하는 거 잡는 것이 그 민주주의하고 무슨 상관이야? 너희들이 민주주의를 철저히 말아먹었잖아. 너희들이 공산화, 적화를 시도했던 악당들 아니냐? 자유롭고 진짜 건전한 대한민국을 말아먹고 적화통일하겠다고 적화, 공산화, 차이나 오랑캐와 힘 손잡았던 자가 니 아니냐? 야, 이런 자가 어떻게 만들었습니까? 민주당과 문재인 정권이 대한민국의 간첩을 철저히 못 잡도록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폐지시켜버렸습니다. 국정원은 지금 간첩을 못 잡아요. 언제부터? 2024년 1월 1일부터, 올해 1월 1일부터 간첩을 못 잡습니다. 국정원은 간첩 한 마리도 잡을 수 없습니다, 지금. 정보만 모아서 경찰로 넘겨야 돼요. 그런데, 간첩 정권, 문재인 정권이죠. 간첩 정당, 민주당이죠. 이렇게 의심받는 자들이 국정원을 완전하게 무력화시켜버렸습니다. 간첩을 못 잡으니까. 정보만 만들어서 경찰을 주는데 경찰이 제대로 수사하느냐? 못해요. 자, 작년까지만 그래도 좀 간첩을 잡고 뭐 수사하고 했는데 지금은 못합니다. 1월 1일부터, 2024년 1월 1일부터는 국정원이 간첩 수사를 못하게 만들어 놨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정원이 이 간첩 정보 같은 거를 취득해서 수백 명을 경찰에 이첩했습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이첩했는데 국가수사본부의 간부들 한 110명 정도, 100명 정도의 간부들이 한 번도 대공수사를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 30%가 넘는다는 거예요. 아, 그게 아닙니다. 이 대공수사를 해본 사람이 30%밖에 안 되고 70%는 대공수사가 뭔지도 모르는 사람이 여기 간부로 앉아 있대요. 그러니까 2024년 올해, 지금 8월이 중순이 넘어서 하순이 다돼 가는데, 단한 마리의 간첩도 못 잡았다, 이겁니다. 경찰청이 간첩을 잡아본 경험이 있는 사람도 없고 인력도 부족하고 그런데 충분한 인력과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국정원을 완전히 무력화시키고 이 수사권을 폐지한 자들. 이게 간첩 정권이 아니고 이게 간첩 정권이 아니면 누가 간첩 정권이고 누가 간첩 정당이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댓글로 남겨주시고 퍼날라서 공유해 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예 대놓고 대한민국 공산당 한가족 수련회를 해요. 8월 4일부터 8월 6일까지. 여기 뭡니까? 전라도에 있는 필 관광하우스 펜션에서 했다고 합니다. 대놓고 공산당이 활동을 하는데 못 잡아. 국정원은 무력화됐고, 경찰은 전문 인력도 없고, 또 하고 싶은 생각도 없어요. 그리고 경찰 간부는 1년만이면 보직이 바뀝니다. 어떻게 수사하겠어요? 수사할 수가 없죠. 오로지 할수 있는 건 뭡니까?
평생 그 자리에 있는 국정원 간부들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국정원을 무력화시켰어. 대한민국 관첩 어떻게 잡습니까? 이게 망하는 길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간첩 정권, 간첩 정당으로 의심받는 자들을 지지해주고 찍어준 사람들 누굽니까? 대한민국 국민 아닙니까? 선거 땡땡 했다고요? 물론 선거 땡땡 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절대적인 국민들이 간첩 정권과 간첩 정당을 막아섰더라면 저들이 이렇게까지 만행을 저질렀을까? 우리의 책임이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자, 지금 뭐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가 재등장했다고 난리치고 있습니다. 또 이재명이는 코로나 자가검사를 했더니 코로나 걸렸어. 나 일 못해. 수사도 못 받아. 재판도 못 나가. 이러면서 또 그냥 이재명이가 땡깡을 부리고 있어요. 참 기가 막히죠? 자, 이재명이는 단식한다라면서 저기 이 재판 거부하고 또 뭐가지 칼이 찔렸다 그러는데 그게 진짜로 정상적으로 찔렸는지 아니면 쇼인지 저는 뭐 후자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여러분 이제 앞으로 보세요. 그 이재명이 뭐가지 칼을 찔렀다는 자, 그 자가 어떤 처벌을 받는지 보시면 알 겁니다. 그 자가 진짜 이재명에 대해서 악의를 가지고 찔렀다면 엄청난 큰 벌을 받겠죠. 그러나 그냥 손방망이 처벌을 받는다면 짜고 친 고스톱이 아닐까, 이런 의심 충분히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 집중적으로 추적하고 감시하는 그런 애국시민들이 좀 나서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자, 그리고요, 어쨌든 지금 전 세계에 코로나가 좀 창궐하고 있다고 난리가 난 상태죠. 자, 그래서 우리 5년 전에 돌아가신 우리 김시립 목사님이 만들어 놓고 돌아가신 우리 이 도라지 집, 충주 오와락산 자락의 산청면입니다. 정확하게 충주시는 아니고요, 충주시지만 산청면이에요. 거기에서 재배한 도라지로 만든 집. 자, 요게 여러분 뭐 저 같은 경우에 평생 이 비염을 달고 살던 사람인데 어쨌든 간에 저쨌든 간에 꾸준히 먹으니까 비염 없어요. 그리고 코로나 한 번도 안 걸린 것 같아요. 아, 한 번은 걸렸어요. 한 번 걸렸는데 최근에 걸려가지고 코로나는 입원도 안 시켜줍니다. 이제 감기하고 똑같대요. 그런데 이재명이는 지금 뭐 재판 안 받기 위해서 코로나 걸렸다고 쇼를 하는 걸로 보이지 않습니까? 하여간 이 호흡기가 건강해지면은 코로나 안 걸립니다. 코로나도 폐렴이에요. 감기입니다. 쉽게 말하면 감기론 유발하는 모든 이 바이러스는 전부 다 코로나예요. 코로나 바이러스 중에 종류가 여러 수백 가지죠. 자, 이 도라지 배즙이 60봉지 한 상자에 한 5-6kg 정도 됩니다. 무게가 60봉지 한 상자. 지금 거의 다 먹어서 좀 가벼워졌는데 굉장히 무겁죠. 5-6kg니까 요거 한 상자 처음에 우리가 뭐 우리가는 아니고요, 우리 김시림 목사님 그 가족들이 이거 처음에 팔 때는 5만원에 팔았습니다. 근데 그때는 5만원이 결국 싼 건 아니었죠. 지금 물가가 너무 올랐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 아스팔트에 투쟁할 때 이 콩나물국이 3,000원? 뭐 3,500원 이랬는데 지금 콩나물국이 제일 싼 음식 중에 하나인데 6,000원, 6,500원까지 오르고 7,000원 받는 데도 있습니다. 이게 거의 이 코로나 전과 후가 물가가 두 배 올랐어요. 지금 여러분 시내 가서 40원짜리 이하 식사가 거의 없어요. 자, 그래서 이 도라지 즙 이 박스도 이 한 박스도 값이 좀 올랐습니다. 어쩔 수 없죠. 그래서 지금 옛날에 5만원이었지만 6만원으로 올렸다 지금 7만원까지 올랐습니다. 60봉지 한 상자에 7만원이고 한 상자만 사시면 7만원이고요. 이제 곧 추석이 다가오니까 세 상자를 사시면 한 상자 더 드리는 3+1 해서 세 상자 21만원 입금하시면 네 상자를 보내드린다고 합니다. 자, 구입하는 방법은 농협계좌 356-1421-4451-03 농협
1421 4451 03 계좌로 한 박스 하실 분은 7만원, 세 박스 사고 한 박스 더 받으실 분은 7321 21만원 입금하시고요. 받으실 분 주소 성명, 그죠? 네, 주소 성명을 문자로다가 010-2387-9937로 문자로다가 받으실 분 주소 성명만 보내면 내일이나 모레쯤 받으실 수 있다 이거죠. 예, 많이 구입하시면, 또 어쨌든 뭐 강도는 약해졌다고 하나 어쨌든 코로나 때문에 지금 난리가 난 상황이니까 여러분들을 폐를 예, 지켜줄 겁니다. 이건 뭐 동의보감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길형. 예, 도라지 반찬으로 먹는 거 말고요. 1년생 말고 5, 6년생 큰 거 팔뚝만한 이 도라지 큰 거죠. 이건 쓰고 맵습니다. 너무 쓰고 맵기 때문에 약효는 있지만 먹기가 좀 불편하니까 어떻게 해요? 여기에다가 이 대추라든지 감추라든지 이 배를 집어넣어서 달여서 뭐 순수한 월악산의 물하고 배, 즙 이거밖에 없어요. 아무런 첨가물은 없습니다. 드시면 마음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또 여러분들 구입해서 건강하시고요. 또 우리 김실입 목사님 가족도 또 이것이 또 사업이니까 사업이 잘 되셨으면 하는 생각으로 보도해 드렸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충성.